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은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내용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단어는, 자, 어떠한 동사라고 적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투부정사만 쓰는 경우, 아니면 동명사만 쓰는 경우, 또는 둘다 쓰는 경우 썼죠. 대체적으로 둘다 써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경우 있었던 거.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begin 같은 내용, 그리고 continue와 같은 내용은, 이러한 단어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은,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기 때문에, 무엇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사, 오늘 우리가 배울 동사는 그거랑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 뒤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쓰는 것은 오케이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뜻이 달라요. 갑자기 또왜안 되죠? 잠시만요. 자, 이거 지금 배터리 거의 100%인데 배터리 때문에 문제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뜻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뭔 경우죠? 아하, 이렇게 또안 되면 선생님이 또 빌게이츠 또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 아까 빌게이츠 선생님이 뭐랬어요? 서피스팀이 다 칭찬했죠? 취소하겠습니다. 잡으러 갈 겁니다. 똥 싸러 가야겠어요. 다이소 취소하세요. 다이소 아닌 것 같아요. 자, 빌게이츠가 문제였네. 자, 우리 지금 민재는 뭔 소리인지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하고 동명사하고 전혀 뜻이 다르게 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배우기에 마피스 인기할 때이 스탑이란 단어는 뒤에 동명사만 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동명사만 온다는 내용은 여기를 딱 이렇게 동명사를 써놓으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을, 왜냐면 동명사에서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만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보다시피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자, 맞아요. 만약 이거랑 똑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말을 쓸때 투 부정사를 쓰게 되면 그건 틀리게 돼요. 자, 뒤에 투 부정사를 쓰게 되면 얘는요, 뜻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투 부정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투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투 부정사 워낙 뜻이 많잖아요. 그 중에 부사, 그 중에도 목적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이 경우에만 투 부정사를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래는 뭐뭐하는 것을 그만두다 했는데 투부는 써버린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는 뭘까? 걸음을, 아, 또 욕이 막 나오네요. 걸음을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완전 다르죠? 스탑의 뜻이 여기서는 그만두는 거야, 하는 행동을. 그런데 자, 스탑 다음에 투부정 써버리면은 걸음을 멈춰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 we stopped to smoke, smoking. 이게 대표적인 예죠. 투를 쓸 거냐, 동명사 쓸 거냐. 나중에 이거 물어볼 겁니다. 해석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스모킹을 쓰면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뒀다. 그 말은 금연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혹시 이 중에 담 태시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자, 폐가 망가집니다. 왜 갑자기 손흥이 쳐다보죠? 민재? 손흥이 여기서 굉장히 모범생 같은데 나가면 막껌좀 씹고 그러나요? 담배도 피면서 막침 찍찍 뱉고 그러나요? 야,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잘하나요? 선생님이 왜 잘하냐고요? 아니, 이게 주변에서 TV에서 보니까 알죠. 선생님은 담배 안 피워요. 맨날 피셨다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옛날에 내가 피웠던 걸 내가 얘기했나요, 여기서? 네.
자, 두 번째는 we stopped to smoke는요. 우리는요, 걸음을 멈춰 섰다.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렇지, 선홍아? 담배를 피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멈춰 섰다라는 뜻이 됩니다. 야, 이쯤에서 담배를 피자. 막 이런 거게 되겠죠. 여기도 잠깐 조심해야 될 거.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 특별한 단어를 쓰게 되면 to를 쓰는 것과 동명사를 쓰는 것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아래 몇개 적겠습니다. 우리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하나의 예로 remember란 단어 아시죠? 기억하다. 리멤버의 반대말이 뭡니까? forget. 자, 이두 개는 일종의 식구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to 부정사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명사를 쓰셔도 되는데, 해석이 완전 달라지겠죠? to를 쓰는 거랑 어떻게 달라지는 거 봅시다. 동명사는요, 뭔가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을 당연히 remember는 기억하고 있다, forget는 깜빡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반면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미래라고 합시다.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깜빡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ing를 쓰면 그 행동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쉽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우리 2번 봐볼게요. 2번.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이죠. The movie. 그 영화를 자, to see는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seeing은 봤었던 것을, 뭘 그러지? 그런데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럼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이건 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될까요? seeing을 쓰셔야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구별해 낼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내용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 remember와 forget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자, 우리가 알고는 try입니다, try. try는 뭔가를 여러분 뒤져보시면, try도 일단 여기서 적기는, 자, to 부정사, 동명사, 두개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뒤져보시면, try는요, 사전을 들어보시면, 하나는 시도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노력하다. 선생님, 노력과 시도 같은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 말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겠다. 라는 뜻이고. 노력하는 것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노력이라 해요. 두 개는 달라요? 여러분 공부를 시도하고 있는 중인가요? 노력하는 중인가요? 노력해야겠죠? 아니면 아버지 방에 가세요. 내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가만 안 두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try 다음에 to 아니면 ing.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try 다음에 to는 좀 약간 인토네이션 올려서 try to 미친 사람 같죠? 자, 응가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가를 넣고 있는데 try 뒤에 to 어때요? 잘안 나오니까 a를 쓰는 거죠? 아싸, 그렇습니다. 바로 똥이 안 나와서 a를 쓰는 것이 to입니다. 오케이? 갑자기 민재가 똥이 가지고 눈이 환짝 떠지네? 좋아하나 봐요, 똥을. 지저분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try 다음에 to는요, 뭔 말려고 a를 쓰다. 그 말은 뭡니까? 노력하다는 겁니다. 반면 ing는 똥 싸러 갔는데 힝 나와버려 바로. 힝 한번 하니까 바로 나와버려. 시도하다. 자, 욕하지 마세요. 나 시도하다. 그냥 바로 슝 하고 나와버리죠, 똥이. 그래서 시도하다. 이렇게 나는 외웠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똥 얘기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try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책에가 regret가 나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세 번째는 regret. 자, regret라는 단어는 하나는 후회하다. 하나는
본문에서 유감이다. 역시 이것도 사전 뒤져보시면 후회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고 뭐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remember랑 forget과 아주 닮아 있어요. 어떻게? 자, 볼래요? try 다음에 to 부정사, try 다음에 동명사.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건 뭘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 ing일까요? to일까요? 아하, 위 아까 선생님 remember랑 forget이 뭐 했습니까? ing는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내용. to는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같아요. 여기서도 ing는 과거에 했었던 거. 그러면 영어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고 그러죠. 반면에 ing는 그럼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유감이다. 꼭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꼭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to 뒤에 동명사 오는 경우 봤어요? to 뒤에 동명사 아니고 to 그냥 쓰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 바로 이 to가 뭐인 경우일까? 전치사 to인 경우예요. 그죠? 당연히 전치사 to에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동명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 뒤에 있는 to는 좀 빨간색으로 친 부분, to는 전부 다 뭡니까, 얘는? 전부 전치사예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또는 뭐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이 to를 to 부정사로 착각해 버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문장. I'm looking forward to 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적어요? 틀린 답은. 여기를 to meet라고 적어버립니다. 이유는 왜? 얘를 전치사 to인데 그거를 전치사 to인지 모르고 to 부정사인 줄 알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외워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ook forward to 따라합니다. Look forward to 무엇무엇을 아주 간절히 바라다는 뜻입니다.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be used to, ing. 자, be used to. 이때는요, 이 used는 뭔것을 뭔가 사용하다라는 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be used to는요, 이 통째로 뭔마는데 익숙하다. 자, 당장은 못 외우셔도 되는데 이 to 부정사가 뒤 아닌 전치사가 쓰였다는 거꼭 아세요? In addition to는 무엇무엇에다 더해서 무엇무엇 이외에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contribute는 무엇무엇에 공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항상 전치사 to와 같이 쓰여요. 뭐 많은데 공헌하다. contribute to ing. 이렇게 문장이 쓰입니다. 자, 그거와는 상관없는, 이거는 여러분 틀리지 않겠죠. be going to, be able to, be about to는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보신 분 없죠? 해석이 막, 뭐뭐 하려 하다 할 때는요. 요거, be about to는 우리가 왜, 이 about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to나 쓰는 게 아니라 동명사 쓰는 거로 착각해요. 그러지 않는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십시오. 자,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이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to 뒤에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to 부정사를 뒤에 적는 경우는 be about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 방송 선생님이 저기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잘 들으셔서 한번더 정리하시고, 그리고 숙제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